자, 저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이 제일 좋아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보여드렸듯이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했으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할 때는 결국 여기 사랑 대신에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다. 사실 이 사랑 얘기는 바로 하나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쭉 이 사랑은 이제 조금 나오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잊어버리는 것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신다. 이거를 읽고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낸다고 생각해?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우리는 다 성내요. 그렇죠? 하나님은 성내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만 여러분 마음속에 탁 간직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교육이라고 할 때, 이제 교육을 시키려면, 말 잘 듣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섭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말 잘 듣게 하려면 하나님도 무섭게 하시는 분이다. 이제 무서울려면 뭐 내면 돼? 성 내면 돼.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아까도 금방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작전을 싹 바꾸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싸워본 일이 없다고. 그럼 누구 때문에 안 싸운 거예요? 제가 작전을 바꿨으니까 안 싸운 거지. 우리 집사람 꼭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우리 죄인들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극명하게 다른 점이에요. 즉, 이 성내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가 성낼 때, 미울 때 성내는 거고, 그렇죠? 그 미운 대상은 원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내시지 않는 분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분이죠. 그거는 우리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아요. 성 안 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성 안 내면 누가 죽어요? 우리가 속상해서 죽어. 그래서 우리가 안 죽으려고 성을 꽉꽉 내고 소리치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하면 어떻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을 안 내, 성이 속에서는 나는 것이 그게 그 속에서 나는 성을 우리는 안 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소리 안 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성 낸다 그럼 자꾸 소리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 내지 않는다는 말은 속에서도 성이 안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소리 안 쳤다고 나 성 안 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보고 개인적으로 사귀어 보지도 않고 예수님은 맨날 모든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요.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식당에 자주 가는 자들이 아니지. 폼 잡는 자들. 즉 속은 악하면서도 겉으로만 뭐예요? 선한 척하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시는 분인가? 라는 것을 읽고도 또는 줄줄 외고도 싹 무시합니다. 하나님 성낸다. 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맨날 열받아 안 받아 받고 막 죽이고 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고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열 재앙을 내린 것도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열 재앙을 내렸다?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바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을 보이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로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어떻게 전파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열장을 내렸다는 거죠. 그 이상하잖아. 그렇죠? 이제 출애굽기 이로 돌아가면 출애굽기도 9장입니다. 그 희한하게 9장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것도 로마서는 9장 17절인데 여기는 9장 16절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지금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열 재앙, 여러분, 우리가 이 뉴스타트 우리 일부 세미나에서 보면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물고기에 성도 바꾸신다.
즉, 이 물고기는 수컷인데, 이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을 20마리씩 거느리고 있다. 근데 과학자들이 이 수컷을 싹 제거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가 72시간 만에 수컷으로 변하더라. 왜? 자, 유전자는 생기가 조절합니다. 그렇죠? 꺼져 있는 유전자 생기가 들어오면 켜주고, 변질된 유전자는 생기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유전자를 다 조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암을 고치실 수 있다,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 그래서 여기 보면 제목이 Changing Sex, 성을 바꾼다. 어디에서? Mid Ocean. 오션은 바다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이 물고기의 성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과학 잡지에서, 이건 너무 놀랍다, 너무 놀라워야 이제 표지에 커버 스토리로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죠? 이 여기 보면 산호초가 있죠. 산호가 왜 그래요? 왜 수컷을 제거하니까 하나님이 암컷을, 암컷 중에 한 마리를 수컷으로 만들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 왜? 생태계 균형이. 그래서 우리 이 지구의 생태계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비율이 맞아떨어집니다. 남자, 여자가 50%, 50%, 그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동물들도 다 그래요. 네. 자기네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죠. 성결정은 다 성결정 유전자가, 그래서 암컷 유전자가 켜지고 수컷 유전자를 뿌리면 암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뱃속에 있는 동안에 한 3개월인가 그때까지는 성결정이 안 돼 있다고. 그 후에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태계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씨 뭐 이런 것도 다, 그래서 그 열재앙 보면, 예를 들어서 개구리 재앙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는 나일 강물이 썩었다. 썩어서 피처럼 됐다. 그것도 나일 강물 안에 사는 그 박테리아들의, 미생물들의 그 미생물 생태계가 깨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 재앙, 개구리 재앙. 개구리도 얼마만큼 개체수가 몇 마리 정도만 있으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다 그거를, 근데 이제 이 생태계가 깨지면 어떻게 해?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그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 왕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지라도 이집트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로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결국 우상신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돌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내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개구리도 개체수를 조절할 수가 없어. 내가 있어야 돼. 그거를 이제, 왜? 나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뭐예요? 사랑한다고. 아, 사랑의 표현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가 너희들, 너희는 나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어떻게 사랑한다. 성내가지고 엄포를 놓고 무섭게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그래가지고 구원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원수 그래서 원수 갚는 방법도 로마서 12장에 나왔잖아요. 어떻게 갚으라고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래서 뭐를? 숯불을. 그 숯불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네가 너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그 원수에게 네가 잘해주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라. 그러면 그 원수가 결국은 떼먹은 돈도 뭐요? 알바해서 다 갚을 거고. 그리고 그 원수도 내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멋있는 복수죠. 그렇죠? 이런 복수가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수예요. 자, 그런 진노는, 자,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할 때는 성내시지 않는 하나님이 진노한다. 는 것은 우리들의 진노와 다른 진노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진노는 어떤 진노? 이 새끼 죽여버려야지.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죽은, 영적으로 죽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싶어 죽겠는데, 아무리 구원을 줄라 그래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때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아들, 아무리 내가 살리려고, 야, 뉴 스타트 가자. 그래도, 싫어요, 응? 난 아버지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그 사랑하는, 그런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가지는 뭐요? 안타까움. 왜? 지금, 이제, 자기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들 죽어, 이제. 그 살리고 싶은데 그 사랑을 거부할 때 하나님이 느끼는 뭐예요? 안타까움, 애타는 마음. 믿지? 그 애타면서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들의 분노와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아시겠죠? 자, 이제 두려움 얘기를 오늘 잠깐 하고 말겠습니다. 자, 요한 1서. 자, 요한은 사랑, 계속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사랑이에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 안에는, 자, 사랑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조금 빼먹겠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여기서부터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내가 쫓나니. 그 다음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게 좀 번역이 좀 이게 이해하기 힘든 번역입니다. 그렇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 이게 쉬운 말인데 사실은. 그런데 번역이 이래서 좀 그렇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벌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무선적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 준다. 즉 하나님이 바로가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다? 재앙을 내려가지고 벌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재앙의 그 깊은 의미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열재앙 때문에, 그 노아 홍수 때문에 하나님은 열받았을 말이야. 다 형벌을 내려서 죽이는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지.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형벌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형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다른 번역을 조금 보겠습니다. 보시면. 두려움은 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네, 조금 난 번역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조금 이제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다. 그럴 때는 내 마음에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 없죠. 언제 또 하나님이 열받아서 나를 벌 줄지 모른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한다. 그 말과 원수도 사랑한다.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정치적 조찬 기도회 뭐 가서 하나님 김정은이를 빨리 골로 보내시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무슨 하나의 우상신 정도로 보고 기도하는 거나 조건적 하나님으로 보고 기도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큰 천사가 큰 소리로 너희는 하나님을 뭐하고 두려워하고 이 성경이 이렇게 뒤죽박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깊이 모르면 성경 자체가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일관성 있는 하나님,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래 놓고. 그것도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누가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여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은 또 어디 있는 말이요? 요한계시록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야만 성경을 올바로 일관성 있게 이해하게 돼 있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뒤죽박죽 써놓은 것 같지만은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이렇게 뒤죽박죽 써놓을 리가 없죠. 응.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참, 응? 참 재밌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진짜 사도 요한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저는 옛날부터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런 점을 이런 모순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거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고민. 이런 모순이 있는 줄도 모르고 쭉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모순을 지적해내면 화들짝 놀라는 거야. 그리고 막 혼란이 와요, 안 와요? 혼란이 와요.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고민을 해야 돼. 여러분, 뭐 알고 싶은 게 많죠.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막 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뭐 남자들은 여자를 잘 꼬실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많이 하는데 성경이 제일 중요하잖아. 생명의 말씀인데. 여기 대하여는 뭐 이런 모순이 있는 줄도 뭐요?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큰 혼란이 맞아. 그 저는, 이야, 이게 무슨, 왜 이렇게 써놨을까?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말. 한국말로 하면 겁난다 말입니다. 두렵다, 겁난다. 네. 이 말은 전라도 사람들이 잘 이해할 것 같아. 전라도 사람들은요, 겁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무서울 때도 겁난다죠. 그렇죠? 그건 또 어떤 때도 겁난 거예요. 그 여자 겁나게 이쁘다잉? 맞아요, 맞아요. 엄청나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런 표현이에요. 무섭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경상도는 더 합니다. 경상도 이제 촌놈들이 촌놈들보다 촌년이 낫겠네. 경상도 촌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이제 관광을 왔다. 그러면
그랜드 캐니언으로 구경시켜 주라고 갔다. 그러면 경상도 청년들은 그랜드 캐니언 앞에 와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무시라. 엄청나야.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뭐, 우와. 아이고, 무시라. 무시라, 무서워라. 제가 요거를 깨닫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무슨 사도 요한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썼을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면 하나님에는 두려움은 없어진다. 라고 켜놓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릴 때, 그때 뭐 6.25 전쟁, 응? 때, 군것질 할게 없었어. 근데 그때, 우리 나이에 제일 맛있는 것은, 일본에서 만든, 일본 모리나가, 그렇죠? 에서 만든 그 밀크 캐러멜이 삼령 밀크 캐러멜이라고 해서 그거 입안에 하나 까서 넣으면 천국이야. 아시겠죠?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집은 가난해서 그런 거 사 먹을 돈 없어.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이모부가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모부가 오시면 그 이모부가 참 다정하고 우리를 좋아했는데 꼭 그 캐러멜 그때 그거 꽤 비쌌죠. 그래서 이모부만 나타났다 하면 막 유전자 팍팍 켜지는 거예요. 그 이모부가 캐러멜 이모부이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걸 하도 좋아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돈을 못 벌어가지고 아들한테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캐러멜을 못 사주는 것을 참 한스러워 했어.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뉴 스타트를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부산에서 올라와서 저하고 이제 열흘씩 같이 계셨어. 그때 부산서 이제 아들 보러 왔을 때 꼭 사오는 것이 캐러멜. 한 가게 아홉 개 들었어. 두 각 탁 사. 건강식이요, 아니요? 그게 진짜 건강식이야. 캐러멜 자체는 건강식이 아니지만은 그거는 여러분 그 우리 어머니가 지금 60이 넘은 환갑이 넘은 아들한테 캐러멜을 사온다고. 그래서 그 캐러멜은 먹지 않고 보기만 해도 뭐예요? 우리 어머니의 사랑, 꺼진 유전자가 켜진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아주 달콤한 거 그렇게 많이 못 먹으니까, 한 번에 한 두 개 먹으면 쩍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뭐 조금 출출하다 싶으면, 한 개씩 까먹는데, 어느 날, 우리 직원의 딸, 그 직원은 뉴 스타트를 아주 철저히 하는 직원이었어. 그래서 애들한테 뭐 캐러멜 같은 거 절대로 안 싸줘. 똑똑 두드리길래, 문을 여니까, 아가 지금 딱,
예원이구나. 놀러 왔어요. 들어와. 그런데 그때 제가 캐러멜을 먹고 있는 순간이었어. 그래서 이제, 아이고, 안 먹는 척 하기도 그렇고, 계속 냄새를 피우면서 먹기도 그렇고, 박사님도 건강식 안 하네, 그럴까봐. 그래서 우물쭈물 하고 있는데, 이 예원이가 하는 말이, 박사님, 너무너무 좋은 냄새가 나요. 자, 여자애들은 그 어릴 때부터 달라. 남자애 같았으면 뭐라 그랬게요? 박사님 못 먹어. 단도직입적으로. 그 여자들은 꼭 이렇게 살짝 꼬아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짝 틀어서 얘기. 응? 커브볼을 던져. 직구를 안 던지고. 그래서 제가 들키고 말았어. 그러면서 얘가 그 말을 하면서 침을 꼴깍 삼키는데, 안 나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혜원아, 이거 캐러멜이라는 건데, 할아버지, 저보고 할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할아버지 어머니가 사온 거야. 그래서, 이거는 건강식이 아니지만, 할머니의 사랑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는 거야. 예원이한테 이거 건강식 아니지만, 이 할아버지가 예원이를 사랑해서 주는 거야. 근데 애들 과자를 안 먹어본 애들이니까, 그 아빠가 너무 엄한 아빠를 만나가지고, 막 눈물 날 정도로 맛있다는 거야. 할아버지 너무너무 맛있어요. 한 개 더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 건강식 아니니까 두 개 먹으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일 모레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모레 하나 줄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막 예원이가 얼마나 저한테 착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또 하나 주고. 그래서 이 예원이는 그 희망은 지금 내일 모레를 기다리는. 한 개씩 줄 때마다 그냥 뿅 가는 거야.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꽤 지났어요. 다음 기회에 또 미국 갔다가 또 오고 또. 그래서 한 3개월이 지났죠. 그러면서 이제 카라멜 예원이하고 그렇게 나눠 먹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카라멜을 거의 안 먹었어. 뭐 먹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세미나가 다 끝나가지고 이제 빨리 후삭 딱 짐 싸가지고 인천공항으로 빨리 달려가게 생겼어. 그런데 이제 짐은 팍 싸고 있는데 예원이가 오늘 캐러멜 먹는 날이래.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캐러멜 9개 되는데 이제 한 개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한 개를 딱 줬는데 아직도 안 깐. 네, 새 것이 하나 더 있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여보, 이것도 예원이 주고 가자. 그래서, 야, 이거 단 거 왕창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예원아, 이거, 이제 한각을 탁 주면서 이제 아빠한테 얘기하고, 이제 한 개 먹으면 그 다음에 모레 먹고 이렇게 먹어야 돼.
이제 그러려고 이제 그 한각을 꺼내 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 입에 들어와서 먹고 있죠. 세각을 탁 주고, 애원아, 이거 아빠한테 얘기하고, 응? 하루 걸러서 한 개씩 먹어. 그랬더니 애원이가 놀래가지고 뭐요? 할아버지! 지금 한 개 얻어먹으려고 하룻밤 자고 두 밤 자고 또 먹고 또 한 밤 자고 또 이게 한 개 먹으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이게 한꺼번에 뭐예요? 이런 거를 대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박! 할아버지! 할아버지!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이 말을 깨달았어요. 예원이가 박사님이 할아버지 박사님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줄을 몰랐던 거야. 세상에 한각을 뜯지도 않고 주다니.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두려워하라. 할아버지의 사랑이 엄청나. 그랜드 캐년을 가보니까 그 규모가 뭐예요? 어마어마. 그래서 우리가 어마무시하다 그러잖아요. 야, 그 여자 어마무시하게 이쁘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무섭다는 말이에요? 아니지. 대박이라는 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대박입니다. 아시겠죠? 물고기의 성도 바꿔주고,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는 어마무시한 사랑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셨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려면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하면서 계속 강의를 또 듣고 하면서 와, 하나님의 사랑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우리에게는 내 죽을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야말로 대박이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맛보시면서 여러분, 부디 다 치유되시고, 치유되셔서, 여러분, 정말, 노랑명찰 다시고, 다시 오셔서, 회복 얘기를 후배 환우들에게 해주시면서 희망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치유했다고 간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길이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어마무시한 대박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을 꼭 가지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생명의 빛, 곧 그 사랑이 내 유전자에, 내 병든 유전자에
끊임없이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생각하며 듣고 깨닫고 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생명의 길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치유되는 것은 물론 정말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영감들이 매일 쏟아지게 하셔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공동상속자,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